아, 농사는 몇 년째 지신 거예요? 40년. 40년. 네. 근데 우리 앞에 6인 인증 받았던데 인증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6인종 3년 전에. 3년 전에. 예. 그래가지고 자담식을 보니까 자담식을 2014년서부터 자담식을 하셨던데. 예. 지금 이 천혜향 하우스 재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래 깍지 바르고 그다음에 화살 깍지? 이세리 깍지. 아, 이세리야. 예. 근데 그 친환경으로 이게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자담 자 유황하고 예. 오일하고 은행 삶물. 응. 그다음에 또 직접 황토. 그 다음에 또 가상소다. 자, 가상소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네, 잡았어요. 한 번에 잡았어요? 두 번에. 두 번에. 네. 이야, 그것도 기가 막힌 건데. 친환경 농약 가죽은 거의 불가능한 건데. 힘들어요. 힘들죠. 네. 일반 친환경 농약도 사서 써보셨어요? 아, 효과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자담에서 자담 유황, 자담 오일, 네. 은행, 네. 가상소다, 네. 황토. 네. 이걸로 그냥 확실하게 잡았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이 밭에 네. 올해 이거는 가성소다가 함유된 농약을 몇 번이나 씻었어요? 원래 세 번. 세 번. 네. 그런데 그 열매나 잎사귀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부담 없었어요. 이건 가루깍지네 이건. 네. 그지? 예예. 네, 이게 실제로 천혜향에서 천혜향 하우스 농사에서 깍지벌레만 잘 잡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예. 네, 이거 다 잡은 거죠. 그지. 네. 아, 백강탄 두어 맞췄어요. 아, 저 그 깍지벌레야. 그건 효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어. 자담 작년에 두 번 쳤고 올해 두 번 쳤는데 아무 효과 없었어요. 그 자담이 1등 했네? 예. 진짜로? 예. 파이팅. 그게 제가 깍지벌레 때문에 한때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안 잡혀. 그거 안 잡혀요, 가성소다가 안 들어가면 안 돼. 황토가 들어가야 돼. 두 가지가 확실히 느끼시죠? 예, 예. 네, 은행도 효과는 있긴 있는데, 은행은 어서 구해 쓰시는 거야? 아, 어디. 은행은, 어디, 육지부에서, 자담 사이트에 보니까. 아 그래요? 1년에 몇 개나 샀었지? 30개. 30개. 네.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이세리하고 깍지벌레에 고전을 하다가, 자담식을 해서 예. 해결한 게 몇 년 차예요, 지금? 올해 처음. 올해 처음. 예. 그러면 그동안 항상 그냥 힘들었네. 예, 막 힘들었죠. 그러니까 올해 비로소 이제 이 황토 분말 예. 또 가성소다까지 포함되니까 예, 이제 성공을 예, 한 예, 거네. 예. 근데 여기 선생님 보니까 연숙이 수지도 막 사고 그랬던데? 연숙이 저 작은 걸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큰 걸로 통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예. 그럼 연숙이를 쓰기 시작한 지 언제부터죠? 그 자담식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 년 전? 그러니까 3-4년 전. 아, 3-4년 전. 예. 연수기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차이가 많이 차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방제가가? 예, 예. 그럼 연수기를 쓰기 전에는 되게 힘들었겠네. 더 힘들었겠네. 이거 선생님, 이거 따가지고 출하를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제주 친환경. 친환경? 예. 제주 친환경을 해서 전량 납품이 다 돼요? 전량 납품 다 돼요. 아, 그럼 판매는 안정적이네? 판매는 안정적이고. 개인으로 약간씩 택배 조금 약하나고. 아, 그래요? 30군데 하고. 지금 하우스 몇 평이죠, 이게? 1116평. 이게 나무는 몇 년 차예요? 11년 차. 그러니까 11년 차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연수 활용하고, 네. 그 다음에 이세리아, 네. 흰가루 깍지벌레 네. 두 가지를 제어하는데 자신감을 이제 올해서야 하게 됐네. 예, 예. 중요한 하나. 예. 그 다음에 미생물 제재. 예. 예. 요새 제주도에서는 이게 천혜향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예전에 한라봉이었잖아. 아, 육지부서가 저 천혜향이 맞죠. 인기 좋죠. 한라봉보다? 한라봉보다. 가격이 좀 낮죠. 아, 그래요? 예. 옛날에 한라봉이 1등이었잖아. 예. 지금 저 천혜향이 키로에 2-300원 비싸죠. 아, 그래요? 예. 선생님은 그 한라봉 안 해보셨어요? 제가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아, 몇 개? 몇 개. 그럼 이게 이제 이세리하고 예. 그 저희 가루깍지벌레를 방제하는 타이밍이 언제쯤 하면 더 정확해요? 그 아예 진짜 보이면 아저 7-8월 때로 했으니까 그 전에 하면 좋죠. 그 전에 예. 그러면 가성소다가 섞인 그 약은 따갑잖아. 예. 칠 때 어떻게 쳐요? 그냥 쳤죠. 막 이렇게 쳤어? 예. 따갑지 않았어? 안 돼. 별로. 예. 아, 그러니까 유황 들어있을 때는 겁나죠.
이왕 들었을 때는. 네. 근데 가공소다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물단 말에, 그러니까 100마리에 4kg 했으니까 많이 넣은 건 아니지. 100마리에 4kg. 예, 예, 예. 4kg. 예, 예. 그 다음에 자다모일은 몇, 얼마? 자다모일은 80리터. 80리터. 많이 넣으셨네, 그지? 예. 많이 넣으라고 하길래. 예. 제가 그렇게 문자 보낸 게 있던데. 예, 예, 예. 그렇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 깍지, 아, 저 총체벌레가 지금 그게 힘들어서 그렇죠. 지금 총체벌레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잡은 거예요? 그래도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 저 이세리아 깍지벌레 잡은 약을 하면 총체 잡히는 거 그냥. 그러니까 그 총체가 없어요. 그 동시에 총체벌레 이세리아 예. 가루깍지가 세 번에 한 세 개 가장 예. 안 좋은 게 그냥 작살이 냈네. 예. 깍지벌레는 어떻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깍지벌레 아니요 총체벌레. 총체벌레는 여기에다가 점점점점 해갖고 아 이게 해양에 검은게 먹이물잖아요. 아 이게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네. 네. 여기 없네. 그건 아니지. 예. 아 막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아 이런 점을 많이 찍어놔 얘가. 예. 아 총체는. 예. 그러니까 총체, 그 총체벌레 약 써도 효과 없어요. 예. 아니 제가 자랑이 아니고 총체벌레 약도 듣는 게 한 개도 없어. 예, 시중에.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응칠이 두번 쳤는데도 안 들어. 응칠이. 예. 또 총진싹도 효과 한 개도 없고. 예. 근데 응칠이 응야 칠, 뭐 저기 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총 저기 쪽 저. 그 한 갑에 다 했으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약을 안 쳤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대단한 업적이에요, 이거. 네. 예, 진짜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네.